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까지 사흘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만 명 아래로 머무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5,157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137명, 춘천 1,135명, 강릉 582명, 속초 307명, 홍천 218명, 철원 179명, 삼척 173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6만 4,99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9%로 원주 세브란스의 4개, 춘천 강원대병원의 2개, 강릉 아산병원의 1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이재민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임시 대피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물론 성금 배분이 시급한데 이달 중순은 지나야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80살의 최만우 할머니, 지난달 산불에 원래 살던 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불탄 집은 모두 철거됐고 남은 건 휑한 집터뿐입니다. 일단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받아 생활할 계획이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보상금도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할머니가. 80이 넘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뭐 어떻게 되는 줄도 몰라. 1,600만 원은 나온다고. 지금 모르지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더 받고 싶지. 우리는 더 받고 싶지만 그게 되는가. 그게 원치 못했는데.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피해 주민들도 집을 다시 짓고 싶지만 정부 지원금 외에 성금이 언제 어떻게 배분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성금이 언제쯤 모아서 또 개인 앞으로 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정부에서 얼마를 줘서 집을 지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노인네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강원과 경북 산불로 모두 321채의 집이 타고 이재민만 500명 넘게 발생해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이 성금을 기부하고 구호물품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성금 배분 계획은 이달 중순은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50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인 가운데 당초 지난달 말까지이던 성금 모금 기간이 이달 중순으로 연장됐습니다. 구호단체들은 모금이 마무리된 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월 1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별모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특별모금이 마감된 이후에 지자체 또 그리고 이재민 분들과 상의해서 배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3년 전 속초고성 산불 때는 550억 원의 성금이 모금돼 두 차례에 걸쳐 주택 피해자에는 최대 7,5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배분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피해 면적이 넓고 산림 피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금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보행로의 노란색 점자 블록은 또 다른 눈입니다. 점자 블록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자 블록은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은 어지영 씨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집 근처도 다니기 힘듭니다. 시각장애인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보행로의 점자블록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점자블록은 시력이 거의 없는 시각장애인도 인식할 수 있도록 밝은 노란색이어야 하지만 낡고 색이 바래 일반 보도블록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색깔이 똑같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이 노란색 때문에 좀 보고서 다니는데 이건 지팡이로도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색깔을 보는 거죠. 어 씨가 횡단보도 앞 먼지가 가득 쌓인 점자 블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길을 건넙니다. 바쁘게 움직여보지만 짧기만 한 보행자 신호. 힘겹게 길 건너에 도착해도 어 씨를 기다리는 건 횡단보도의 끝을 알리는 점자 블록이 아닌 갑자기 튀어나온 연석입니다. 춘천시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는 높낮이 그런 것들이 좀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자 블록은 춘천 시내 도처에 널렸습니다.
미관을 이유로 노란색 점자 블록 대신 보도 블록과 같은 회색 점자 블록을 깔아놓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알리는 점자 블록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직진을 의미하는 점자 블록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가로수에 부딪힙니다. 이 길 전체가 이 같은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인력이 부족해 점자 블록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보행권을 위해 지자체가 점자 블록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보행의 생명선과도 같다. 그 기준선을 통해서 사회에 접근하고 보행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인 구성원으로서의 마땅한 권리고, 사람이라면 보행에 일단 잔해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은 이걸 다 해줘도 보행에 장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해놓은 상태에 장애가 있으면 더 위험하겠죠.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추가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는 지난달 25일부터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라도 재택치료 일반 관리군으로 관리됨에 따라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00명분을 공급받아 팍스로비드 투약이 제한됐던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을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1월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그동안 4,565명에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공원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70대 남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인 남성이 홀로 공원에 왔다 물에 빠진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25분쯤에는 강릉 옥계역 인근 타이어 판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관 중이던 타이어가 타면서 검은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고 소방차 17대와 소방대원 47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원주의 주요 관광지와 역사문화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가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는 기본요금 5,000원으로 원주의 역사 이야기와 특별한 사색길, 남한강 역사 문학길, 고품격 레저 아트 등의 테마로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마다 운행합니다. 코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고 투어 도중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면 봉사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어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가운데 이달부터 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의 1사분기 오징어 어획량은 41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00여 톤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징어 위판액은 31억 원으로 지난해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어기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자망과 체납기, 정치망 등의 동해안 어선들은 오징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강릉 주민진 앞바다에서 고래상어 다음으로 큰 돌묵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50분쯤 강릉시 주문진 동방 약 5km 인근 해상에서 주문진 선적 2.6톤급 자망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길이 5.15m, 둘레 2.2m의 돌묵상어가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돌묵상어는 위판되지 않아 해양생물자원관에 기증됐으며 해경은 잦은 상어 출몰에 따라 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